자, 여러분.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저요? 귀한 분? 전영님은 사실 귀한 손님이긴 한데 귀하지만 자주 보는 손님이고요. 네. 근데 아, 처음으로 이스타티 방문해 주신 엑소의 카인이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아, 우리 사랑하는 네. 네, 귀한 첼시팬 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왜 귀하냐? 첼시가 안 좋을 때 오셨기 때문에. 네. 첼시팬들에게는 네, 첼시팬들에게 위로가 되는 네. 방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제가 아직 첼시에 남아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지금 많은 탈덕을 지금 하실 수도 있는 많은 팬분들에게 도망가시는 분들 도망가지 말라. 아, 그럼요. 제가 있다. 네. 끝까지 이 암흑기를 이겨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나름 28년차 팬으로서 28년차? 네. 네. 힘들 때 팬이 진정한 팬이다. 아~ 이 말씀 제가 다시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럴 때 아 첼시 안 봐. 나 이제 첼시 팬 안 할래. 이런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첼시 눈빛이 지금 괴로워 있어. 나는 첼시 본 이후로 네. 지금 시점에서 30득점이잖아. 지금. 네 맞아요. 난 처음 봐. 경기수보다 지금 골이 모자라죠. 와. 같은가 뭐 하여튼 그럴 텐데. 옛날에 뭐 진짜 어? 굴리트 시절 비알리 비알리 감독 시절 그때도. 네. 내 기억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니까요. 아니 홀란드랑 득점왕 경쟁을 하더라고 첼시랑. 팀이랑 선수랑.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카이님이 와주셨습니다. 네. 그 이스타 TV에는 지금 SM 식구로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일단 민우님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아 네. 그 다음에 창민이 한번 오셨고. 네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아스날은 지금 잘 되고 있었는데 맨유가 약간 어려울 때 한번 왔다 가죠. 네네. 이제 첼시 팬 카이님까지 왔습니다. 네. 혹시 평상시에 이스타 TV 콘텐츠 뭐 보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의자 던지는 것도 자꾸. 의자는 보통 이제 제가 많이 집어 던졌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진짜 주로 웃고 싶을 때. 이제 자주 봤었는데. 혹시 웃고 싶을 때면 그 첼시 아스날 우창 그런 거 보신 거예요? 그거네.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 너무 표정이 좋으셔가지고 아 올해는 뭐 최근에 우승은 좀 멀어진 느낌이지만 네네. 그래도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감사합니다. 요즘에 좀 불안해졌지. 불안하다기보다 저는 이제 마음 놨습니다. 첼시는 난 내년에도 다시 아, 맞나? 내년에도 좀 위험한가? 네, 아니요 아니요 첼시는 11위까지 갔다가 네. 다음에 1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랬죠. 콘테 감독 시절에 맞아 맞아 시절에 네. 콘테가 우승을 했겠네. 그래도 약간 DNA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구단주가 또 이렇게 바뀌어서 토드볼리 네, 네. 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좀 많이 답답하다. 지금 이 시간부로 네. 그 사람 얘기하지 마. 토드볼리 언급 금지. 에그발리 언급 금지. 그 정도 농담이고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맞아요. 우려를 좀 표했었거든요. 우려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약간 우려한 대로 막 지금 그러니까, 가고 있어서 걱정한 대로 그래가지고 걱정은 들지만 네. 그래도 뭐 첼시라는 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아스날 첼시 경기 남았는데 왠지 우리가 이길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냥 동전 넣으면은 뽑아준 역할 해줄 테니까 자판기 어. 네. 표정이 계속 안 좋았어요. 나눠드릴게요. 전부 나눠드릴게요. 나눠줄게요. 10점 3점짜리 당근만 아니면 다 거의 거의이기 때문에 또 아스날 잡는 거 아니야? 첼시가? 가끔 그런 자리가 또 그래. 갑자기 나와서 그 카이님은 첼시는 언제부터 쭉 그 이제 서포팅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예. 그 아 이건 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공구 시즌부터 공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누가 있을 때였죠? 이제 안첼로티 아 안감독 때구나. 네네네. 오브레보 사건 이후로 제가 그 경기를 보고 아. 그 드록바가 카메라를 보면서 화내는 네. 모습. Disgrace. 그걸 보면서 이 팀은 도대체 뭐지? 하면서 좋아하게 됐던 거. 그러니까 스콜라리 끝나고 네. 스콜라리 잘 안 되고 안 됐죠. 안첼로티 와서 우승했잖아요. 우승했잖아요. 네네. 그때구나. 그때 시작. 그때 스타트를 하셨고. 그때 스타트. 그래도 횟수로 치면 한 14~15년이면 꽤 오랫동안 좀 보신 건데. 저 인생의 반을 첼시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요즘이 제일 어려우시죠? 제일 힘든. 전 순위랑 뭐 그런 건 딱히 신경이 안 쓰이는데. 네. 그 경기가 보면 올 때 최근에 좀 가장 아 얘는 진짜 좀 밉상이다 그런 선수 있나요? 한 명만 뽑아야 되나요? 여러 명 뽑으셔도 돼요. 아 근데 저는 아 이거를 사실 얘기하기가 항상 네.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혹시라도 DM이 올까 봐
아, 그렇지. 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아,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러네요. 네, 맞아, 맞아. 달라. 국제적인 월드와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름도 같은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베르츠가 있으니까. 아, 혹시 검색하다가 내가 맞아. 언급한 걸 볼까? 맞아. 그래. 아니 내가 반통수 얘기해봐. 반통수 난 모른단 말이야. 카이 하베르츠니까. 네, 근데 이거 여기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선수가 혹시 너무 그 선수인가요? 그 선수는 아니죠. 아, 제가 실제로 언급을 했어요. 같은 이름이니까. 힘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레버쿠젠 시절 때 모습을 반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하긴 했어요. 네. 밉상이라기보다 이제 표현에 좀 아쉬운 선수. 좀 답답한 선수.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 많아요 사실. 저는 일단 공격수들이 다 좀 예, 토에바 시절보다 토에바가 진짜 암흑기 그 자체인데 그때보다 전 힘들어요. 지금. 네, 지금. 아 근데 지금 좀 그렇긴 해요. 골을 무지하게 못 넣으니까. 스털링도 그렇고 네. 뭐 근데 무드릭도 뭐 기대했는데 영 좀 안 좋고 지금 무드릭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아 스털링 이거. 네. 이러고 한 명은 딱 하면 한 10m 터치를 하죠. 터치 진짜 길죠 무드릭.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꽤 오랫동안 첼시를 보고 계시는데 네. 그 와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힘듭니다. 근데 3월에 네네. 또 이제 활동을 쭉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네, 로봇 활동을 하셨을 때 첼시는 그때도 안 좋았습니다. 혹시 마음고생 같이 하시지 않았나요? 정말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진짜 막 보다가 제가 그 팬분들에게 축구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진짜 문득 경기를 보고 너무 답답해서 저기 팬들이랑 또 셀럽분들이랑 이렇게 그 소통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내용만 봐도 내가 거의 15년 동안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가 영국 첼시란 말이지 그러면서 한탄 최악의 시즌이지. 네. 그거 궁금합니다. 아까 저희와 같이 콘텐츠도 하고 연락도 하고 있는 뭐 민호님이나 네네. 창민님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걸 이제 딱 알려져 있는데 네네. 엑소의 다른 멤버분들 중에는 같이 축구 보시는 멤버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 약간 외롭게 보시네. 전 외롭게 봐요. 아~ 외롭게 혼자서 축구 게임도 같이 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게임만 하게 초반에 데뷔 초창기 때 잠깐 하고 그 멤버들이 축구 게임을 안 하고 저 혼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축구도 혼자 이제 침대 누워서 스포티비 딱 틀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카님 들어와서 원래 칠시래야 이제 오늘 녹음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나 중계해야 돼. 그거 형님이 중계하는데 라이브 그거 같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네, 네. 오늘 섭외 왔을 때. 네. 좀 그것도 같이 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대동하는 식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혼자 떨렁 오시는 분들이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혼자 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괜찮으시면 네, 뭐 그 시간 때 아무도 없어요. 네. 저희 매번 뭐 경기 있으니까 네, 네. 쓱 같이 오셔서 네. 오시면.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저 진짜 올게요. 네, 내가 좋습니다. 오늘 네. 혹시 하베르츠가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출전하면 네네. 오 예. 골을 넣으면 네. 카이 하베르츠 이게 해줄게. 네, 해주세요. 진짜 해주세요. 근데 그 지금 그 제가 눈빛이랑 말투를 보면 어느 정도 축구에 몰입하는지가 대강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깊이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깊이 하고 네. 근데 조금만 들어보니까 네. 진짜 찐팬이네. 그러니까요. 진짜. 살짝 라이트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표정 안 나오거든요. 지금 깊은 한숨 이런 거.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 안 좋아요. 네. 진짜 안 좋아요. 첼시 얘기하고. 여긴 진짜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첼시 지금 얘기를 하면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그쵸. 분위기를 바꿔서 좋을 때 얘기합시다. 네. 네. 카인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첼시 베스트 11. 네. 이거 우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 그래. 좋은 얘기하자. 네. 좋은 네. 얘기. 이때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네네. 요 얘기를 하면서 이 선수를 왜 베스트 11에 뽑으셨고 어떤 네. 또 생각과 추억이 있는지. 네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네. 자 골키퍼. 카이님이 생각하는 골키퍼는 체유입니다. 체유죠. 네. 체유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체유는 아스날 팬들도 좋아합니다. 그쵸. 너무 와서도 예, 잘해줘가지고 예, 예. 네. 그리고 보낼 때도 기분 좋게 그죠? 예, 예. 그래도 이제 너무 레전드고 그 런던에 남고 싶어 했었으니까 맞아, 맞아.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해서 헌신을 다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첼시 팬들은 체유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혹시 그 체유 말고 네. 뭐 크루토라거나 안 돼, 안 돼. 무조건 체유야. 아, 진짜 뭐 없어요. 뭐 케파를 뽑아요. 케파, 맨디를 뽑아요? 좀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예, 예. 너 하지 말라고. 언급할 네. 선수도 없어. 지금 크루토가 얘기하니까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잖아. 크루토가 잘할 때 있었어. 아, 잘했어요. 근데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욕 안 하면 나이겠지. 그렇지. 네. 나갈 때. 그렇지. 네. 골키퍼는 체의. 이거는 뭐 체즈 팬들은 거의 대부분. 네네네. 99%. 100%죠, 100%. 네. 네.
그 뭐 아주 오래전에 좋아했던 분들은 뭐 쿠디치니 정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이, 안 네. 되지. 최우다. 최우죠. 네. 무조건 뭐 대구이 키퍼 뭐 쿠디치니 뭐 예전에 있었는데 있었죠. 안 되지. 최우지. 위쪽에는 백3인데 네네. 그럼 백3를 쓰신 이유는 있나요? 백4도 있고 3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그 뽑고 싶은 선수를 억지로 넣기 위해 아. 백3를 넣었고요. 아 수비가 많아야 된다. 네네네. 역시 수비수. 그,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실 텐데 한 선수만 뽑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한 특정 부위를. 아 어떤 그 포지션에? 네, 또 어떠한 포지션은 뽑을 선수가 정말 없었어요. 어? 그래서 들어간 선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넣었고 그래서 아.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포메이션이 선정됐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 선수 볼게요. 수비인데 넘겨보죠. 왼쪽 아 전 테리는 네. 들어가야 되고 테리는 들어갈 수밖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들어갈 수밖에 네. 없고 제가 첼시를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존 테리. 예 예. 그 첼시 하면 진짜 미친 수비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그 헌신적인 수비. 그 육탄 수비하고 네네네네네. 몸 날리고 뭐 머리 집어넣고. 네네네.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네. 테리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 이 정도로 미친 수비를 보여준 사람은 옛날에 필 존스가 한번 아 기억하다가 맞아요. 머리로 막 하려고 그러는 수비. 네네네. 그런 전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제 뭐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걸레 수비 걸레 수비 이런 근데 진짜 네네. 그걸 보여줘요. 네네. 네. 진짜 그거 때문에 아, 너무 좋아했고 비슷하네 내과네. 네. 어. 저는 이는 정신력 우리 중요시. 그렇죠. 네. 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전 아직도 그게 기억에 굉장히 남는 게 그 챌린 덩크 시절. 어. 네.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마지막에 그 승부차기 할 때 응원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저 아주 개인적인 그냥 그 생각인데 EPL 막 수비수들 얘기 나오면 항상 비교되는 게 테리랑 네. 퍼디넌드랑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취로 네. 한 명을 꼽으라면 올해 아버지 그것만 제외하면 네네네네. 테리 쪽이 아주 근소한 우위에 있지 않나. 근데 뭐 워낙에 둘 다 걸출한 수비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제는 존 테리. 네네, 뭐 옛날에 보아스 때 글라스 보아스. 네. 네. 라인을 되게 올려서 그렇지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테리가 느리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잠깐 주춤했었잖아요. 네. 나이도 좀 많기도 했고. 맞아요. 근데 테리를 뺄 수 없는 이유가 그만한 정신력을 보여줄 수 그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정신력이 지주야.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네. 자, 존 테리 26번. 그 다음에 센터백은 또 누굴까요? 테리. 오케이. 예리케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 그 이 선수가 해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좀 대부분 카르발류나 생각 많이 하죠. 그렇지, 그렇지. 다른 선수들을 뽑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케일과 함께한 시즌이 더 길고 그리고 이 선수가 해주는 수비나 모든 아. 것들이 어떠한 장점이 특출나기보다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수비수로 저한테는 딱 각인이 돼 있어서. 아, 케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멘탈이 되게 좋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케일 하면 저게 생각나요. 어떤 거요? 저 오른팔에 이두. 몸이 진짜 좋아. 아, 진짜 단단해요. 힘이 진짜 세요. 무슨 그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 네네네네. 네. 진짜 좋아요. 형도 케일 좋아하지 않았어요? 케일 좋아하죠. 어, 진짜 네. 좋은 수비수야. 저는 존 테리하고 케일 다 좋아해요. 네. 그런 유형의 수비수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몸 네. 날리고. 네. 네. 사실 중앙 수비수가 그래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자, 다음 오른쪽 스토퍼는 누군지 보겠습니다. 아, 이바노비치. 이바노비치를 넣고 싶어가지고. 네, 이바감 넣어야죠. 네. 아, 근데 이바노비치까지 들어가니까 저 수리백 괜찮은 것 같은데? 첼시에 좋은 수비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이렇게 수비수도 둘 다 했잖아요. 네. 오른쪽도 보고. 근데 진짜 못할 때를 정말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아, 말년에 조금 안 좋았잖아. 좀 느리고. 네, 네, 네. 제껴지고. 근데 진짜 원래 골 넣는 수비수 그 진짜. 마르코스 알론소 이전에 네. 이바갑이 있었다. 그렇지, 이바갑이 이제. 네, 네. 왜냐하면 이바노비치가 뭐 되게 중요한 경기에서 네, 네. 꼭 골을 넣었잖아. 네, 네. 잘 넣어. 네, 잘 넣었어. 네. 진짜. 너무 좋아했어. 그렇죠. 진짜. 피지컬도 좋고 네네네. 나는 저 이바노비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엉덩이. 맞아. 진짜 빡 이랬잖아요. 네. 그 잘하는 수비수, 아 잘하는 선수들에 빠지지 않는 게 엉덩이. 엉덩이. 그렇지. 힙업된 빡. 예.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 네. 같아. 그 진짜 좋아했어. 어떠세요, 저 스리백?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그렇죠. 그렇죠. 선술적으로 근데 존 테리가 또 뭐 왼발잡이 센터백으로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저렇게 놔도 아주 훌륭하죠. 저렇게 놔도 뭐 아주 단단해 보이잖아.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전술적으로 수비수들이 빌드업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그죠. 뭐 굉장히 할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 수비수라면 필요 없어요.
그냥 수비만 해도 된다. 네, 수비만 해도 돼요. 일단은 골이면 먹힐 것 같지가 않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좋아요. 약간 아, 좋아. 그 오리지널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 주원 형도 그렇거든요. 수비 중에 수비 잘하면 된다. 우리도 이런 것보다 뭐 좋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수비 잘하면 된다. 네, 네, 네. 어, 클래식한 스타일. 또 수비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풀백 스타일. 저는 이제 그 풀백에서 수비 하나만 하기도 벅찼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네. 풀백이 가장 고생하는 자리잖아요. 네, 진짜 네, 많이 뛰어야 네. 되고. 그래서 주원 형이 별로 안 좋아하는 풀백 칸셀루. 너무 많은 걸 한다. 그냥 수비만 하지. 맞아. 네. 갖고 싶다. 수비는 진짜 그것만 수비 잘하고 일단 그게 네. 기본이잖아요. 어. 그다음에 킥 같은 거 잘 올려주고 그냥 어느 정도만 올려주면 되지 뭐. 그치? 근데 어. 실바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넣을까 봐. 아, 티아고 실바. 아, 너무 잘했어. 네. 근데 이제 약간 레전드 다 레전드지만 아직 아,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리고 이런 거 뽑을 때 왠지 현역보다 예전 선수를 뽑고 예, 싶지 않나요? 저도 항상 그렇던데. 네, 그래가지고 실바에서 많이 뛰어가지고. 네. 자 일단 3명입니다. 네네. 그 다음 사이드백 갑니다. 애슐리 콜. 너무 잘하죠. 애슐리 콜 잘하죠. 네. 진짜 첼시의 든든한 뭐라고 할까요? 자랑 중에 하나. 네, 진짜 너무 아, 좋아요. 아스날에서 넘어가서. 네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아스날은 저때 당시에는 애슐리 콜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급 맞아? 수준도 높고 어, 그다음 본인이 저 정도 야망이 있는데 그때 이제 판도가 첼시 쪽으로 완전 넘어가고 어, 있던 네네, 상황이라 네네, 네네. 그리고 그래서 그 현지 팬들은 아스날 팬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스날에서 잘했고 첼시 가서는 더 잘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커리어 활약도만 보면 아스날과 첼시에서 비슷하게 다 잘했어요. 둘 다 정말 맞아요, 잘하는 수비수 그 양 자체가 네. 어. 진짜 잘했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네, 왼쪽은 사실 콜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네, 콜이 너무 잘하니까. 그럼 올타임 레전드 뽑아도 들어갈 만하다. 들어가는 거. 네네네. 벤츠리 부상만 좀 덜 당하면 계속하면 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아, 좀 안 돼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쿠쿠렐라. 아 지금 아 쿠쿠렐라도 있다고 좀 나오잖아. 아니 쿠쿠렐라도 있다고. 네. 쿠쿠렐라가 네. 저는 다비드 루이즈 정도의 포지션만 돼도 만족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근데 훌륭한 그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근데 머리카락 비슷하잖아요. 아 머리는 비슷해. 쿠쿠렐라 왔을 때 기대는 좀 하셨죠. 되게 있어요. 그 넘어왔을 때 그 브라이튼에서 좀 네. 괜찮았습니다. 어, 나는 키웠으니까. 네. 어떠셨어요? 별로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었어요. 올 때도? 나는 하베르츠 올 때도 사실은 원투펀치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우려된다.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쿠쿠렐라도 좀 약간 긴가민가 정도. 좀 기대했어. 나는 한 명 딱 했어 확실하다고. 누구야? 엔소. 아 엔조. 아, 아, 엔소. 맞아요. 엔소만 아. 저 진짜다. 제 아, 진짜 무조건 데려와라. 아 진짜 너무. 어. 나는 근데 쿠쿠렐라 왔을 때 난 되게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사실 저도요. 어. 왜냐면 그 브라이튼에서 잘하긴 했어. 자, 머리 스타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되게 잘 보여요. 예. 잘 보이기도 나 잘할 줄 알았어. 첼시 와서 활약한 건 로메로한테 머리끄댕 잡힌 것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 맞아 네. 맞아. 진짜 그것만 생각나. 네. 콜은 뭐 레전드니까. 네, 레전드죠. 네. 자 그럼 오른쪽 사이드백인가요? 아. 아! 나 너무 좋아해. 아, 그래, 진짜. 난 아스필리쿠에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존경하는 리스펙트 할 만한 선수라고 봅니다. 네. 성실하고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아스피가 수염 없다가 최근에 수염 기르기 시작했잖아요. 수염 길이가 완전 배우야. 맞아. 너무 잘생겼어. 맞아요. 맞아요. 네. 수염 기른 것도 잘 어울리고. 맞아요. 잘생긴 애 없어서 그렇게 보는 거. 사실 첼시 얼굴은 다트로포파나가 첼시 얼굴입니다. 진짜 딱 그 얼굴이야. 사실 카이님 첼시 좋아할 얼굴 아닙니다. 지현이 형은 맞아요. 그치. 나 같은 사람이 좋아. 네, 외모상으로 봤을 땐 레알 마드리드 팬 쪽이란 말이야. 원래 카이 네. 같은 스타일은 뭐 아스날 이런 팀 좋아하고. 네. 첼시는 딱 진짜 포파나, 에시앙. 그치. 근데 네. 아스피는 너무 강인하고 멋있고 네. 잘생겼고 뭐 잘하고. 예, 네, 잘하고 주장이고 오랫동안 헌신하고. 너무 좋아할 좋지. 수밖에 없는 선수. 네. 너무 좋죠. 자 이제 중앙 미드필더 두 명으로 갑니다. 하나는 램파드. 아, 근데 나 요즘 보면 덜 푸른 심장. 좀 짠해. 덜 푸른 심장. 네. 덜 푸른 심장 램파드입니다. 리얼 블루. 네. 요즘 리얼 블루가 한국에서도 수원에서 이제 좀 문제 걱정이 그, 많고. 리얼 블루 하면 안 돼. 네. 네. 여러 가지 색깔을 이제 그 영입하고 해야 그러니까 돼. 무지개색으로 가든지 해야지. 네. 리얼 블루가 그 램파드는 지금 와서는 본인도 이제 충정 때문에 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불을 못 끄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수원 삼성도 리얼 블루가 지금 이병근 어제 어? 감독까지 해서 네. 몇 명이 지금 떨어져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다 막 날아가고. 이러다 리얼 블루 한 명도 안 남겠어. 지금 거의 안 남았어. 네. 사실 저는 램파드가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막 기대는 안 했었어요. 그 처음부터 감독 이렇게 수루를 하고 그 처음에 왔을 때도 네네 저는 별로 기대를 사실 안 했어요. 별로 좋았던 초반에는 좀 뭔가 좋았는데 좋았던 기 아니 그러니까 역대 다른 뭐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가르디올라 말고 레전드 출신 예 네, 레전드 출신들이 그렇게 잘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실망을 하면 그 좋았던 기억들 있잖아요. 맞아 날라가. 그래서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그냥 행복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생각이었어가지고 사실 감독으로서는 저는 별로 크게 그런 건 없고 그냥 램파드라는 선수가 사실 역대 손에 영국 안에서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니까 최고의 선수니까 네.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라드 스콜스보다 램파드 램파드다. 네네. 지금이 좀 안타깝다. 네네. 네. 난 진짜 신기했어. 못해서 나가고 에버튼에서 못해서 나갔는데 다시 그냥 뭐 감독 매물이 없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못한 감독을 다시 들어오는 게 좀 당장 브루노가 당장 챔스 지휘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 해본 사람을 데려오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왔죠.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 램파드가 다시 안 오고 그냥 그대로 가네요. 그냥 시즌 마무리해도 네. 혹시 모르는 뭐 디마테오나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기대도 안 하니까 안 왔을 그냥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치. 근데 왔더라고요. 아... 근데 더 지금 또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러면 램파드가 감독 커리어가 꼬이게 된 거 아니야 완전히. 그 보면 레전드가 날아간 게 밀란이 많이 날아갔고. 맞아요 맞아요. 피를로도 날아갔고.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팬들이 감정이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욕하기도 뭐하고. 아, 그렇죠. 저 진짜 그래요 사실. 좀 그래요. 자 다음 중앙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강태. 아~ 네 강태. 강태 너무 애정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취향이. 다 싹 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 형 강태 무지하게 좋아하잖아. 난 진짜 사랑하지. 캉룡이. 네. 너무 귀엽게 생기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챔스에서 레알 잡고 올라갔을 때도 강태가 잘해서 잡고 올라간 거잖아. 강태가 너무 예쁘죠. 네, 진짜 잘했었잖아. 저는 이제 처음에 딱 데리고 왔을 때 수비도 잘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메짤라까지 하는 거. 네. 진짜 미친 것 같아. 머리가 좋아. 네, 네, 네. 공 차는 거 보면 어쨌든 되게 좀 악착같고 활동량 많고 잘 끊어내고 거기에 좀 몰입이 돼 있잖아요. 네. 이슈가 돼 있는데. 전진 패스 하는 거나 패스 넣는 거 보면은 되게 머리가 잘해. 진짜 좋고 네. 그리고 저는 사생활도 좋아요. 깨끗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 조그만한 차 타고 네. 네. 그때 사이드미러 박살 나는데 테이프 감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같이 그런 것까지 사랑스러운 선수. 좀 뭔가 검소하고 네. 네.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네. 문제가 없는.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 이제 부상이 좀 잦아져서 맞아요. 그게 좀 아쉽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해준 게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이만한 선수 없고 잘 없죠. 네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위쪽 3톱으로 갑니다. 왼쪽 볼까요? 아자르. 아자르. 자 이제 사실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을 제외한 첼시 팬들은 다 좋아하죠. 네네. 네.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아 저 빈자리가 너무 크고 햄버거만 좀 덜 먹고 레알에서도 그러니까. 좀 잘하길 사실 전 기대했었어요. 첼시 팬들은 아 가서 잘해라 네, 그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영 뭐. 근데 얼마 전 경기 보니까 아예 못 쓰게 됐던데. 네. 그 진짜, 저는 진짜 미안하긴 해요. 네. 레알 팬들한테. 진짜 미안해요, 저는.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 네. 진짜 많이 받았죠. 얼마야? 1억 4천만 받았나? 엄청 받았죠. 네. 진짜. 근데 이게 저는 그 뭐지? 월드컵 때 주전으로 뛰었잖아요. 맞아요. 대신에. 그때도 미안했어요, 저는. 막 토리들한테 미안하고 진짜 막 미안했어요. 막 데브라이너한테도 미안하고. 네네네. 막 모두들에게 미안했어요. 아, 진짜. 너가 아는 아자르는 아니야. 그래 진짜. 네. 근데 진짜 대단해. 아자르는 진짜 레전드였어. PL 그때 뛰었던 선수 중에 제일 잘했다고 얘기해도 네. 안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너무 잘하고 절대 뭐 메시나 호날두급에는 가지 못하지만 그 바로 아래. 예, 그 어딘가를 넘어서 뭐 맞아. 뭔가 다음을 기대하게 네. 했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잘하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막 그렇게 욕심도 없고 노력도 많이 안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더 많이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저 선수는 그래도 너무 잘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느낌상으로 아자르 경기 봤을 때 아자르의 골이 승점 순도가 되게 높아 되게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자르 골이 결승골이 된 적이 되게 많지. 그럼 예 그죠. 아스날이랑 경기할 때 유독 잘했거든요. 아스날이 아자르랑 붙으면 아자르가 항상 아이스 스케이트 타고 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맞아. 그래서 돌파해서 골 넣거나 어시스트하거나 아니면 코시엘리가 잡아서 PK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진짜 막 첼시 아무것도 없을 때여도 그냥 아자르가 첼시의 자랑이었어. 첼자르 그리고 네. 되죠. 진짜 자랑이었어 그때 저는 네. 막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야 아자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
막 괜히 어깨 올라가. 맞아. 진짜 너무 좋아했어. 콘테 때도 생각해 보면 별다른 전술 없어도 아자르 있으면 네, 돌아가니까. 네, 네. 네, 진짜 돌아가.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자르 있을 때 어쨌든 콘테가 우승하고 네. 그다음 시즌에 콘테 망할 때도 아자르는 혼자. 맞아요. 혼자. 혼자. 혼자서. 그 막 망할 때 선수들 다 같이 피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아자르는 잘했어. 홀로. 홀로 돋보이는. 진짜. 자, 아자르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오 마타네요. 아~ 아~ 마타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마타 되게 매력적인 선수죠. 마타가 뛰는 게 되게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 제대로 시즌 뛴 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근데 정말 잘했고 그리고 마타 같은 선수가 지금 없어요. 없죠. 뭐. 없죠. 네. 네. 너무 잘하고 그때 스탯도 진짜 말도 안 됐고 중요한 순간마다 다 골 돈. 그때 들어가고. 거의 뭐 합쳐서 50. 개 정도 하지 않았나요? 스탯이 많았지. 네, 스탯이 높지 않아. 진짜 공포를 많이 진짜 많이 했고 그 너무 마타가 해준 게 너무 전 좋았어가지고 첼시를 더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마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타를 넣었어요. 저기 윌리안은 아닌가? 윌리안. 첼시 윌리안. 윌리안은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진짜 넣을 때. 페드로도 좀 고민을 했어요. 아, 페드로. 페드로. 네. 근데 아 윌리안이 정말 잘해주긴 했는데 조금 애매해. 애매해요. 조금 애매. 스탯도 조금 애매하고 답답할 때도 맞아. 많았었고 욕도 많이 먹었어. 네 나갈 때도 좀 그래가지고 그 마타가 마타가 참 아쉽지 첼시 입장에 더 좀 무리뉴 감독 들어오면서 이제 중요로 좀 들이받았죠. 성향이 좀 안 맞은 맞아. 것 같아서 사실 보낸 거거든. 네네네. 다시 무리뉴 감독 하지 않았나 맨유에서? 무리뉴 결국에 맞아요. 결국에 다시 왔지.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워 근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타를 그냥 데리고 있어도 괜찮아.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뭐 오른쪽 저기를 졸라 선수 많이 졸라 지난번도 졸라 예. 졸라 안 맞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안 맞으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기에 넣을 선수가 생각보다 없어요. 첼시. 막 예전으로 가면 뭐 로벤이나 더프나 근데 거기도 그렇게 길게 뛰지 않았으니까. 네 제가 본 걸로 따지면 딱 타이밍은 요 정도 선수가 뭐 마타 있고 페드로 있고 네. 윌리안 있고 차라리 공격수로 넣으면 공격수도 애매하고 애매하죠. 아넬카? 아넬카도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마타 마타를 더 저기 넣고 싶어가지고 감해야지. 네 제가 좋아하는 선수 윙어가 네. 들어갈 만합니다. 네 그럼 역시 또 전방에는 뭐 여기서 뭐 모라타랑 뭐 이런 선수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토레스가 나온다거나 에토가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셰브첸코. 셰브첸코. 근데 제가 근데 실제로 첼시를 또 더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토레스가 있었어요. 토레스. 제가 그 리버풀 경기를 보면서 빨토. 너무 잘하는 거야. 네. 진짜 너무 갖고 싶다. 진짜 근데 실제로 영입을 해서 갑자기 겨울이적 시장에 헬기 타고 네. 왔잖아. 비행기. 네. 네. 진짜 극적으로. 그때 막 환호했겠네. 네. 진짜 저 그래가지고 왔다. 막 진짜 막 이제 잘할 줄 알고 팬들한테도 자랑하고. 네. 아 나 토레스 너무 좋아하는데 첼시로 왔다. 네. 막 미치겠다. 네. 거기까지였어. 그래서 팬분들이 그때 사인볼도 받아주셨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네. 직접 가서. 네. 부탁해가지고 와 진짜 이제 토레스 진짜 너만 믿는다. 네. 네 못해도 너무 못했지. 그랬지. 그 생각해서 깜짝 놀랐어. 그냥 전향이 아니었어. 빨토 때는 다른 팀 팬들도 다 좋아했어요. 왜냐면 머리 날리면서 네. 그 뛰는 게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멋있어. 와 야생인데. 그 말 같았어. 말. 진짜 빠르고. 네네. 근데 토레스는 아니겠죠. 아니죠. 네 역시 뭐 에 들어봐. 네, 드맨. 드맨이죠. 네. 네. 드맨은 좀 말할 수가 없죠. 뭐 하, 루카쿠. 아 아무튼. 루카쿠 네. 와 루카쿠 갑자기 끔찍하다. 네. 많은. 뭐 선수들이 거쳐갔지만 드록바를 네.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딱 가운데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드록바, 램파드, 테리, 체율, 체율. 요 그 레전드 라인. 네네네. 근데 이거 지금 해도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 이대로 가면 그죠? 이거 우승 경쟁하는 스쿼드예요. 네. 바로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베스트 11을 꾸려봤는데 아마 꽤 많은 첼시 팬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 카이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보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감독 최고의 감독은 누구로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다 감독을 딱 하나 묻힌다. 무리뉴? 안첼로티? 콘테? 포터? 누가 있을까요? 히딩크. 포터요? 히딩크. 저는 저에게 가장 재밌게 그리고 또 첼시를 사랑하게 만들어준 뭐 안첼로티. 안 감독. 아, 안첼로티. 스타트 하실 때 누구 넣어야 되죠? 2010년대 이후에 생각해 보면 뽑을 안첼로티. 사람이 없장이지. 네. 뽑을 사람이 없고 뭐 챔스 우승을 위해서 뭐 디마테오 아 투엘을 넣어야겠다. 투엘 정도면 뭐 또 챔스 우승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스쿼드에 한 명만 데려올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지금요? 네. 딱 한 명만 데려올 수 있다. 칸테는 있으니까 빼고. 네.
아스피리쿠에타랑 7일도 누가 있을까요? 드록바? 드록바. 드록바죠. 드록바. 무조건 드록바지. 드록바만 있으면 마이너스 3인데. 드록바는 말년에 클러치도 클러치인데 패스도 잘하고. 맞아.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야. 드록바 향수가 있어서 자꾸 오시면 어떻게 해보려고. 네, 아~ 맞아, 오시면. 그 느낌이 좀 나니까. 맞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근데 진짜 지금 멤버에 드록바 있었으면 지금 얘기가 좀 달라. 완전 달라졌을지도 맞아. 몰라. 정말. 그럼. 네, 그쵸. 맞아. 네. 그 정도 선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조르지뉴가 좋아질 정도예요, 지금. 진짜 조르지뉴보다 좋아했어. 네. 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 아스날에서 괜찮아요. 네. 네. 뭐 지금 정도 해주면 딱 네. 정당하니까. 딱 그때 그게 양반이었다는 걸 그쵸. 요즘 많이 깨달아요. 네. 예전 선수들 다 양반 같아요. 네. 다선녀야. 말루다 칼루가 왔으면 좋겠어요. 말칼족. 네. 그 옛날에 말칼족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정도예요, 저는. 진짜 심각하구나, 네. 요즘에 첼시 상황이. 네네. 네. 자, 카이님이 뽑은 첼시의 베스트 11, 그 다음에 한 명만 들을 수 있다면 드록바. 네. 감독은 안첼로티. 네네네. 네. 2010년대는 감독이 워낙에 많이 바뀌어서 너무... 딱 한 명을 뽑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사실 그게 약간 첼시의 근본이에요. 안돼 우승 시즌, 전 시즌 우승이었는데 다음 시즌 자르고. 진짜 극과극의 또 우승. 극과극의 행보를 자주 걷지. 맞아요, 맞아요. 체임스 우승했는데 다음 시즌 자르고. 약간 이게 첼시의 근본이라서 그쵸.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이님이랑 쭉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진짜 첼시 팬이 맞고 현재의 상태 이 두 분의 표정 네. 그다음에 깊은 한숨 네.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네. 어, 충분히 첼시의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 첼시가 언제부터 예쁜 축구했다고? 그건 그래. 네, 네, 첼시는 방패를 펴는 축구인데.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님이랑 우리 베스트 11을 이렇게 다뤄봤고요. 우리 다음 콘텐츠도 있잖아요. 네. 카이님하고 퀴즈를 함께 할 건데. 퀴즈쇼. 예.